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황금. 제가 올린 지방의대 장점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아, 지방의대 갈 바에는 그냥 제주 할까요? 지방의대 복귀 했는데 아쉬우니까 제주 한번 할까요? 와우. 이런 댓글이 간혹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럼 답변해드릴까 합니다.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닥터가 지방의대 장점을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아싸. 전 좀 맞아요. 두 번째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생각을 하고 공부했는데 붙었는데 막상 가는 거는 어디 지방인 헤비한 느낌. 이거는 저도 그랬어요. 저 정시 때만 해도 가군이 연세대 고려대인가? 그리고 나군이 서울대, 가군은 성균관대 환양대 이쪽이었는데 나군에 의대 적을 때 좀 고민을 했죠. 아, 서울대도 적을 수 있네. 서울대. 아이고. 심지어 이제 그 당시에 저희 학교는 제가 처음 들어본 학교였고 위치도 저랑 되게 떨어진 곳이었고 완전 말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의대 아니면은 혹시 의대가 여기 지역을 가야 되나? 의대 아니면은 몰랐을 학교죠, 사실은. 저희 지역에 있는 이제 국립대랑 사립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랑 저희 제가 학교랑 구글 지도로 면접 비교해봤는데 너무 작은 거야. 내가 붙은 학교 의대가 너무 시골인 거지. 그리고 딱 보니까 견적이 나와. 캠퍼스 라이프는 없겠다. 뭔가 애들끼리 뭉쳐서 생활할 것 같은데 나는 연세대학교 정원 예쁜 그 또 서울대학교 반하기 멋진 기운 느끼고 싶은데 어디 말이 안 되는 거 가야 되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게 제일 컸던 거 같아. 근데 이거는 감안하고 가긴 가야 실제로. 이 뭐? 목표가 높았거나 혹은 서울에 살았거나 혹은 대도시에 살았던 학생들은 지방인 소도시에 있는 애들을 가면 약간 당황하긴 해요. 이게 뭐야? 이게 대학교 라이프인가? 그냥 고등학교 아닌가? 맨날 롤하고 맨날 롤하고 맨날 롤해요. 흠 술 먹고 꾸하고 이건 혹시 남고 연장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아이고 무서워라. 세 번째, 다시는 서울을 못 올라올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의대는 6년인데 이 6년 동안은 빼박 학교 쪽에 박혔어야 돼요. 카톨릭 관동대학교라든지 천양대, 인제대, 한림대, 을지대 같은 이동할 수 있는 의대를 제외하고는 통 연고지에 두고 있는 의대에서는 연고지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울산대도 1년 울산이고 5년 이제 서울이죠. 이런 의대 빼놓고는 원칙상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때는 못 움직여. 근데 졸업을 하고 면허를 받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막상 서울로 병원을 오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 물론 서울 아산병원이나 서울 삼성병원이나 이런 우리나라 탑티어 병원 가기는 좀 힘들죠. 그런 병원은 학교에서 1, 2등을 하거나 1, 2등급을 받아야 될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만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 대학병원 중에 가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의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이유가 다른 병원 가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성모병원 이런 데 병원 가시면은 여기는 원체 비빈방만 모여있어요. 다 다른 학교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대면대면하고 그래서야 막 친해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 근데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은 그 학교에서는 다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혼자 뛰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인턴이란 일은 주 88시간? 100시간? 일하는데 이렇게 일할 때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부탁할 게 많아요. 부탁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기면은 야 나 좀 해줘 하십니다. 웬만한 친구들은. 근데 동기가 아니고 그냥 입사하고 처음으로 안 사이야 이러면은 잘 안 도와줄 수도 있어. 내가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다른 학교 잘 안 가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돼. 저도 무의학 반수 실패, 수학 반수 실패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거만 망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면 잘하겠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생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야.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뭐 지방에도 붙었는데 아예 그거를 버려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웬만하면 합격한 상태에서 하실 건 하시고 그다음에 재수까지는 오케이 참수까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나이에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0살, 21살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성생해온 공부고 공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크단 말이야. 근데 대학교 가게 되면은 더 재밌는 일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수능만 너무 뒤만 보고 살기엔 아쉬움만 가지고 살기에는 앞에 너무 즐거운 일이 많아요.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많이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